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1위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열정 잘 받아가지고 오늘도 좋은 명언, 좋은 컨텐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날짜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날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5월 28일 되겠습니다. May 28th 되겠고요. 5월달도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5월달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날들 더 충실히, 더 확실히, 더 빡세게 한번 재밌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뭐예요? 명언 읽을 거죠? 어떻게? 영어로 쓰여 있는 명언. 어떤 영어는 어떻다? 그쵸. 그림에서 시작되는 언어다. 그림을 그리던 전달하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방식, 그 어순의 원리대로 걔를 확인하면서, 이용하면서, 그 대신 인지도 하면서, 이용하는 동시에, 아, 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는데 활용도 하고, 인지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이해하면서 바로바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 그래서 뭐예요?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무슨 순서? 심플해요.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됐다. 그래서 행위자 잡고,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 되는 거 확인하면서 조립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떤 걸로 출발해요? 당연히 행위자로 출발하죠. A person. 그냥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그다음 뭐 동작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고 동작으로 넘어가든가. 근데 오늘은 한번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설명해주는데 어떤 거 많이 나왔어요? 그죠? 누구냐면은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흔히 말하는 관계사. 관계사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 그냥 뭐야, 친절하네요. 누구냐면은 설명해주는 애. A person.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aims. 뭔가 노려요. 뭔가 겨냥해요. 근데 aims 콕 집어서 겨냥해요. 근데 nothing. 겨냥을 하는데 nothing을 겨냥해?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아. 어쨌든 aims at nothing. 아무것도 겨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까지 뭐다 행위자야. 사람인데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 뭐 동작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is 동작이 없는 존재와 상태를 표시해주는 우리 흔히 말하는 link verb 비동사 나왔어요. 걔 존재와 상태는 이렇대요. sure 확실히 이렇대요. to hit it. 시간차. 그것을 맞출 거래요. 얘 존재와 상태는 확실하게 sure to hit it. 그것을 맞출 거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맞출 거다. 아무것도 조준하지 않는 사람, 아직 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것을 맞출 겁니다. 뭐겠어요? it이요? nothing이겠죠, nothing. 아무것도 조준하지 않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그것을 맞출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nothing을 맞출 겁니다. 아무것도 못 맞출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어떤 아무것도 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조준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확실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 맞출 겁니다. 확실하게 아무것도 맞추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노리는 게 없어요. 노리는 게 없는데 내가 뭘 맞추겠어요? 확실하게 아무것도 못 맞출 것입니다. 이런 약간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근데 누가 얘기했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anonymous. 작자 미상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명언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조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확실하게, 근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못 맞출 겁니다. 이런 의미. 이런 의미. It is nothing을 의미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쵸? 잘 이해하셔야겠죠? 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어떤 목표의 중요성, 어떤 목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겠죠. 오늘 제니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나오면서 그냥 얘가 나옵니다. 제니퍼, 행위자. 제니퍼는요, decided, 결정했어요. 행위자, 동작, 가죠. 그럼 뭘 결정했겠어요? 이렇게 하기로. to start, 시간차,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유튜브 영상에 무슨 용법? 몰라요. 됐고, 그냥 시간차만 느끼면서 이해하면 되죠. 결정했는데, 요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뭘 해요? an exercise program. exercise 뭐예요? 운동. 운동 프로그램 하기로 이렇게 결심했대요. 하나,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러면서, she, 그녀. 제니퍼겠죠. 제니퍼 그녀는요, promised. 그녀는 어떤 약속했대요. 약속했는데 herself 그녀 방향으로 그녀한테 이렇게 그녀 방향으로 방향성을 약간 틀어서 찍고 그녀한테 이렇게 that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she 그녀가 would do 할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hundred sit-ups. sit-up 하면 뭡니까? 앉는 거고 일어서 잠깐 앉아서 일어서. 그쵸, 느낌이 오시죠? 윗몸 이렇게, 윗몸 이렇게. 100개의 윗몸 일으키기를 a day, 하루에.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해야지라고 promise herself, 요렇게. 행위자는, 여러분, 그녀는요, 약속했어요. 그녀한테, 그녀 자신에게 요렇게 하자고. 그쵸?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이거 없이 she promise, 약속했습니다. 요걸 약속했습니다. 인 건데, 그녀가 약속했어요. 대상은 요걸 약속했습니다인데, 중간에 뭐예요? 그녀가 약속했는데, 자신한테, 그녀한테 한번 중간에 한번 촉 집어주고 그녀한테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순을 확인하시면서 그녀가 약속해서 그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루에 100개씩 하자고 100개씩 잇몸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들 스스로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냥 넘어가기 전에 자, 뭔가
100 a day. 100개인데 하루. 우리나라 말로 하루에 100개인데 영어는 뭐요? 100 a day. 100 sit-ups a day.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영어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두, 결국 두 번이니까 twice a week. 어순, 이 어순도 반대네요. 뭐 영어는 할 말, 던지고 그 다음에 따라와요. 우리나라 말은 할 말이 뒤에 와요. 그렇죠?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하루에 100번, 100 sit-ups a day라는 거 어순도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들, 이런 결심들 많이 하셨을 텐데 대부분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그녀는요, quit, 그만뒀어요. 끝내버렸어요. 언제? After only 2 days. 이틀 뒤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렇죠? 하다 결심했다가, 그렇죠? 작심삼일. 사실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3일 가기도 사실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We all, 우리 모두는요. 사실 진짜 우리 모두는요. need 필요로 해요. 뭘 필요로 합니까? goals. 어떤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왜요? 왜? they. 꼴들이겠죠? 그들은요. 꼴들은요. give, 줘요. meaning. 아, 의미를 줍니다, 미니. 그들은 의미를 줘요. 의미를 누구한테 줘요? 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life의 복수형이죠. 얘가 F니까 VES로 끝납니다. life의, 우리들의, 우리 삶들의, 우리 삶들의 의미를 줍니다. But, 하지만, when, 뭐할때잠 깔아주시고 다시 행위자. We, 우리가요, set, 뭔가, set 하면 설정해요. 설정했어요. 근데, unrealistic goal. realistic 하면 real 뭔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현실적인인데 unrealistic 현실적이지 않은 goals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들을 세웠을 때 내가 하루에 막 100개씩 하겠어 뭐 500개씩 하겠어 이런 것도 이렇게 세웠을 때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 다시 행위자 우리는요 set 설정한대요 ourselves 우리 스스로 설정한대요 어떻게? up set 원래 setup이에요 setup setup 하면 뭐요? set 말 그대로 설정해요. 세워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뭐 세팅한다, 셋업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Set ourselves up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설정해요. 어떻게? To fail. 실패하도록. 장차 앞으로 실패하도록. 자, 이거. 앞으로 시간, 자, 투부정사의 개념은 뭐? 이거 무슨 용법? 됐어, 됐어. 몰라, 몰라. 뭐만 느끼면 돼? 시간차만 느끼면서 의미 파악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 스스로를, we set ourselves up. To fail. 앞으로 실패하기로. 앞으로, 아직 실패 안 했어. 앞으로 실패하고, 앞으로 실패하기로, 실패하도록 설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또 하루에 100개씩 한다니까. 이틀이나 갔네, 어쨌든. 이틀밖에 못한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루에 100개씩 한다. unrealistic goal이 아니라 뭔가 목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래요. instead, 대신에 그러니까 choose. 자, 행위자 없이 동작으로 밀어요. 뭐요? 들이밀어요. 뭐, 그쵸. 명령.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해? Goals. 목표들을 선택하래요. 근데 어떤 목표들? You, 다시 행위자. You really believe you can reach. 당신이 reach, 뻗어요. 도달해요. 당신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 믿는 목표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하겠네요. 이거 목표, 어떤 목표? You really believe you can reach. 그쵸? 당신이 정말로 도달할 수 있다고, 다할 수 있다라고 진짜로 믿는 목표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죠. 자, 뭐라고 영어로? 자, 당신이 정말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목표. 우리나라 말로 뭐뭐뭐뭐 하는 목표. 영어로 얘기해 봐. 뭐 뭐뭐뭐 하는 목표니까. 개부터 던져요. goals. 던진다면 뭐? you really believe you can reach. 그렇죠? 할말 던지고 따라하는 어순구조.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대로 확인하시면서. 자, 그런다면 이렇게 하래요. break 다시 명령이에요. break 부수세요. 부수는데 뭘 부숴? them 그들을 어떻게 into 이렇게 이 안으로 부수래요. smaller steps. 작은 단계들로 부수래요. 그다음에 and forgive. 그다음에 용서합니다. 누굴 용서하게요? yourself. 스스로를 용서하라네요. forgive yourself. 뭐 만약에 if 이 당신이 stumble. stumble 하면 뭔가 이렇게 발부리가 걸리는 거야. 턱 걸리는 거, 이런 이미지. 발을 딱 걸려요. stumble over a step. 한 단계나 over two. 한 단계, 1단계 혹은 2단계쯤에서 이렇게 발부리에 걸려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발부리에 걸려서 잘안 되더라도, stumble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였죠. 그럼 다짐까지 가볼게요. Today, I'll review. review 뭐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겠어요. 리뷰해 보겠습니다. 근데 뭘 리뷰할 겁니까? My personal goals.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들을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Are they realistic? 그들은 정말 현실적입니까?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루에 뭐 특히
특히나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공부하리라. 그쵸? 하루 가기도 힘들어요. 왜? 그건 unrealistic 골이니까.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시간 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영어 소원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도한 열정은 영어 공부에 독이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신에 최대치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하듯이 최소치. 내가 하루에 못해도 요만큼은 한다. 최소치를 설정하고 걔는 죽어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러기 가장 좋은 게 뭐였죠? 영어 소원이랬죠. 어떻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어순 확인하면서 모든 거다 해보는, 듣기도 돼, 말하기 연습도 돼, 리딩도 돼, 다 되는 이런 어떤 좋은 방법으로 최소치를 정해서 항상 해보라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리얼리스틱한 골을 생각을 해라. 영어 소원 매일매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보니까 오늘도 잘하셨고,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쭉쭉 해보세요. 얘는 쭉쭉 하시고, 시간이 더 남으면 다른 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영어서 더 효과 있으면 어떻죠? 그렇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직접 읽어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직접 녹음도 해보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정리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